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야,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는 추운데 날씨가 맑아서 참 좋네요. 저기 앞산 전망대 토끼도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 상인내거리가 지금 거기 뭐 지하철역도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안쪽에 그 상인 나이트 쪽이 메인이었어요. 먹자 상권도 그렇고 음식점 먹거리 등이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그 상인 나이트 쪽인데, 지금은 거기 있는 상권들이 많이 이동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번화갑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통상가, 교회와 절이 같이 있는 건물 하나 보러 갑니다. 내역서를 보고 좀 저도 웃긴 웃었는데, 그래서 일단 한번 보러 가는 길입니다. 가서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도 있고 교회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가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가 앞쪽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영주차장입니다. 상인 2 공영주차장. 이 주변에 있는 상가 빼곡히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뭐 먹거리라든지 각종 이런 걸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 곳이고요. 이쪽은 여기 월배지구가 생겨나면서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먹거리도 있고 상가들도 다양하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유흥도 있고 뭐 즐길거리 먹거리가 참 많은 위치였는데요. 현재 이렇게 예전의 구도심 구상권이 점점 커지면서 상권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신도심 쪽으로도 상가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쪽 월배지구에서 메인거리라고, 메인 먹거리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 건물은 이 메인 상권들 주변에 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건물 이제 여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 신축 상가들은 없습니다. 구축 상가지만 관리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차 내용도 괜찮습니다. 마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가 공실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공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건물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운영을 해 오셨다고 주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이 건물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게 23억이었나? 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너 건물이고 3층 건물이고요. 오늘 제가 보러 온 건물은 여기 성지 아파트 정면에 있는 여기 마트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 주변으로는 여기 뭐 미용실도 있고요. 세탁소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4층 건물로 조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에 보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공실 난 게 없습니다. 옆에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요 슈퍼는 무조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상권이 있고, 이런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만 해도 거의 여기가 한 7천 세대 가까이 있거든요. 주택까지 하면 그 세대수가 더 되겠죠. 여기 상권은 그만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동네이다 라는 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면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공실이 딱 두 개 있어요. 어디냐면 전면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100평이 넘거든요. 요 뒤쪽으로는 예전에 시장길입니다. 시장길. 근데 요즘 시장들 많이 상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뒤편에는 이제 공실인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요 뒤쪽으로 한번 나가서 보여드리고 건물 내부로 한번 진입해 볼게요. 여기 뭐 미숙인의 집밥 떡볶이, 요쪽이 상가 한 개 공실이었고요. 그리고 마트는 뒷문. 그리고 옛날에 여기가 전부 다 뒤쪽으로도 식당들이 이어져 있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식당들이 있고, 그래서 뒤쪽에도 세를 놓고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권 변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도 한기호실 공실이고 양쪽 끝에 한기호실 공실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요 건물 앞쪽으로 나왔고요.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내부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이 관리 상태가 괜찮습니다. 주인분이 계단실이고 전체적으로 칠을 해두셨고요. 지하에는 이제 기도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제리에는 대원사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 차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층은 뭐 검도장, 일단 2층은 이렇게 오락실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일단 제일 위층 올라와서 옥상에 나가서 건물 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셨겠지만 역시나 옥상에 올라오니 이렇게 말끔하게 칠도 해두시고 우레탄 방수까지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구축 건물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두면 느껴지는 매력은 신축보다 더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둘러보면 뭐 한서타운, 성지타운 이렇게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가도 바로 이 성지 아파트 바로 정문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4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며 현재 건물 매매가격 18억에 임대보증금은 7,300만원. 현재 건물에 대해서 대출 부분은 추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대출은 필요한 부분만큼 하팀장이 최대한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매 가격에서 한 7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10억대 4층 통상가 매물 어떠신가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영상 초반에 동네 주변 한번 둘러봐 드렸죠. 이 앞쪽에 둘러보신 상권도 한번 둘러보실 겸 여기는 낮보다는 밤이 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시간 내실 때 한번 나와서 둘러보셔도 좋고요. 아니 문의 주셔서 제가 여기 건물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